안녕하세요. 텍센나 핵심하기 좋은 토크아이템 있는 고승 PT입니다. 몇십 년 동안 거의 모든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업 스토리지는 지금까지는 중복잭을 이용해서 많이 싸게 백업 데이터를 저장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애자일한 서비스가 핵심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서는 얼마나 빨리 데이터가 복구되고 확장성 있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성비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2002년 설립 때부터 티어드 백업 스토리지라는 아키텍처를 갖고 시작한 엑사그리드의 백업 스토리지가 빠른 복구, 스케일 아웃, 착한 가격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기존 백업 스토리지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상무님, 제가 엑사그리드 보면 네. 회사명 옆에 네. 뭐 항상 티어드 백업 스토리지 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네. 뭐 백업 스토리지도 아니고 백업 어플라이스도 아니고 네. 티어드 백업 스토리지 뭐 무슨 이 캐치프레이즈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제품만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근데 요즘 저도 토크 많이 하지만 그 오토 티어링, 뭐 티어링 해가지고 콜드 티어, 핫 티어 이런 거 티어링이랑 개념 많이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과거부터 있던 내용이지만 그렇죠. 보통은 여러 개의 장비를 가지고 인티그레이션해서 티어를 나누는 개념이었다면 그렇죠. 저희는 하나의 어플라이언스에서 내부적으로 두 개의 티어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티어는 고속의 백업 복구를 위한 티어링과 캐시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저장해서 장기 보존을 하시면서도 그 용량을 조금만 필요할 수 있도록 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의 예, 티어 구조입니다. 하나의 공간 안에. 네. 기존 백업 스토리지를 디스크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스토리지, 하나는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 두 개를 비교하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장점은 일반적인 스토리지는 굉장히 빠르다. 빠르게 백업받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하지만 얘는 장기 보존을 하게 되면 디스크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죠. 뭐 상면부터 해서 비용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보안적인 어플라이언스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취약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점은 굉장히 작은 양의 디스크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죠. 예, 그렇지만 얘는 반대로 데이터를 원본 형태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백업이나 복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디스크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문제는 얘를 읽을 때입니다. 읽을 때는 저장된 데이터 자체가 이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얘를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CPU나 이런 컴퓨터의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일반적인 스토리지와 비교했을 때 반드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복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업 성능뿐만 아니라 복구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어플라이언스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이월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장비를 다 빼놓고 새로운 걸로 대체를 하는 전체적인 개비가 필요합니다. 네네. 네. 저희는 백업 데이터를 랜딩 조회라는 디스크 캐시 영역에 원본 형태 그대로 저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네네. 백업하실 수 있고요. 백업이 끝나게 나면 어댑티브 중복 제거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댑티브 중복 제거라는 건 백업이 저장이 완료된 이후에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백업이 끝났으면 소프트웨어한테 이미 나는 백업이 끝났다라고 피드백을 준 이후에 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예,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중복 제거 수행할 때 다른 헤비한 백업이나 복구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자동으로 포지가 됐다가 네. 그런 작업이 끝나면 오케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댑티브라는 단어를 쓰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점은 그래서 이제 빠르게 백업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 제거는 항상 리포지토리 티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복구 관점인데요. 복구는 오히려 성능이 더 많이 벌어지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본 형태의 데이터를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랜딩 중에 항상 있으니까 네, 캐시 디스크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업 원본 이미지와 똑같은 형태로 그냥 다른 디스크에 두 카피가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복구하실 수 있고 요즘엔 가상화 환경에서 가상 VM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VM들을 백업받게 되면 VM 이미지를 통으로 받게 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필요하시면 VM을 복구를 해서 다시 읽어오는 게 아니라 백업 이미지를 바로 부팅해서 사용하실 때 이런 부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수초에서 수분 내에 부팅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지 우리가 버추얼 머신 쓰는 이유가 되는 네, 거지. 복구하는데 한참 기다린다면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이 뭐 이런 아키텍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디스크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고민하실 수 있을 건데 네. 디스크가 더 필요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캐시 디스크 빠른 디스크 있어가지고 디스크 용량도 크지만 그보다 적은 것보다 전체 가격은 어쨌든 간에 훨씬 더 경제적이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엑사 데이터처럼 DW 상황에서 굉장히 큰 데이터를 백업받으실 때 아무래도 지드라나 제타이프에서 첫 번째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를 도입하시게 되면 알맨의 기능만 가지고도 별도 솔루션 없이 예, 저희 스토리지를 다 스케일아웃 분산해서 저희 장비를 각각의 타겟 스토리지 구성하시게 되면 알맨으로만 이렇게 백업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 장비의 기능 특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백업받고 복구하실 네. 수 있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싱은 알맨에서 이런 채널 멀티 채널을 구성함으로써 어떤 채널에 페일을 났을 때 이렇게 로드 밸런싱이나 자동 페일 오버 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대용량 DB를 알맨을 통해 구성하시는 걸 고려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대체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엑사 데이터 레퍼런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저기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엑사데이터 쓰는 거 쓰는 데들이 거의 다 어떤 IO 성능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맞을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네. 다음은 확장성입니다. 보통 요즘에 나오는 중복제와 어플라이언스는 대부분 스케일 업 형태의 확장인데요. 저희는 특이하게 스케일 아웃 형태의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하시면 두 개의 아키텍처 사이의 차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스케일 업 아키텍처는 하나의 일꾼, 하나의 컨트롤러가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백업과 복구를 하나에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 이 컨트롤러가 낼 수 있는 성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백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얘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새로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저희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하는 일꾼이 여러 명인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일하다가 더 일이 더 많아져서 사람이 더 필요하면 사람 더 부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과 용량이 같이 확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확장하실 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궁금한 게 지금 제 백업 스토리지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이렇게 지금 엑사그리드처럼 이렇게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백업 스토리지가 많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스케일 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데이터 도메인과 성능 비교를 돼 있는데요. 장비 한 대 한 대를 보게 되면 데이터 도메인이 월등히 성능이 빠를 수 있습니다. 네. 용량도 크고요. 하지만 저희가 스케일 업이라는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데이터 도메인보다 훨씬 큰 용량과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선형적인 확장이 가능한 네네.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그 어플러스마다 컨트롤러에서 스케일 아웃 시키는 게 네. 훨씬 좋잖아요. 네.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도메인도 네. 스케일 아웃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스케일 아웃을 안 하는 거죠? 데이터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인라인 중복 제거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네. 메타가 워낙 커서요. 그런 메타를 쉐어해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중복 제거 아키텍처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보통 일반적인 스케일 업 장비는 제품을 도입하시게 되면 보통 3년, 5년 정도의 데이터 확장을 예측을 해서 5년 후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중복제거 어플라이언스에 어쩔 수 없는 장점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 구조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약간 모자른데 지금 나중에 추가로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5년치를 미리 사시는 게 아니라 뭐 1년 이내 2년치만 사셨다가 필요할 때 추가로 계속 구매해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용에 있어서 큰 비용이 처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요즘 시대하고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그래서 요즘에 뭐 클라우드나 뭐 이런 솔루션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대부분 다 이런 확장 형태가 스케일 그렇죠. 아웃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세대의 기술관이 잘 맞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약간 소개를 드리면 기존 장비, 뭐 어떤 제품이 됐든 저희가 기존 제품과 저희 제품을 비교하면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제품을 도입하실 때 아무래도 요즘엔 경쟁이 많고 최저가입 차이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DC를 받아서 저가로 최초에 도입이 되고 나면 이후에 증설 또는 확장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 받았던 DC 레이트로는 가격을 못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 확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초기에 특정 사이트에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 초기에 받았던 DC 레이트를 5년 동안 개런티해드립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향후에 확장을 고려하실 때 뭔가 비용을 예측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리셀러 분이 됐든 고객 분이 됐든 아, 내가 이 정도 금액에 샀으면 다음에 확장을 하면 아, 이 정도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보호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지보수가 어떤 사유가 굉장히 많겠죠. 사유는 다 있겠죠. 사유로 인해서 네. 유지보수 금액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뛰죠. 확 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본사 정책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확장이 됐으니 이 금액에 DC를 얼마 해야 되겠어. 이렇게 보통 이해하시는데 저희는 아예 본사 정책에 유지보수료 인상률의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상한선이 있는 거네요? 네, 상한선이 있는 거. 저걸 올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맥시멈만 있는 거예요. 연간 3%? 네. 저는 비슷한 거죠. 뭐야, 그 임대료. 네. 그 세입자를 위해서 네. 뭐 보호하는 네. 정부 정책 같네요, 꼭. 네. 근데 지금까지 안 올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이거는 굉장히 한국에 친화적인데, 유지보수 요율이라는 건 유지보수의 비용이 별도로 프라이스가 있잖아요. 그 프라이스에 대한 DC를 가지고 유지보수 요율을 산정하는데 저희는 판매된 공급가 대비 퍼센트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제품을 저희가 DC를 처음에 많이 받으셨으면 저렴한 금액에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저렴한 금액에 사신 금액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오케이. 더 저렴하게 유지보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한국의 시장에서는 고객이 원하시는 니즈에 맞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글로벌하게 또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이거 글로벌한 정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사 정책. 지금까지 살펴본 엑사그리드의 계층형 백업 스토리지에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논리적 에어갭이 관심 있는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백업 스토리지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아이티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